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가 있다면서요. 네, 좋은 정보, 이건 정보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1년이 됐는데, 저희가 1년 살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 자극적으로 뭐, 이렇게 귀촌한 사람들을 막 괴롭힌다. 뭐, 어쨌든, 물론 그렇게 피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귀촌을 하신 분들이 원주민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뉴스에 잘 안 나가요. 맞아. 그리고 이제 막 방송에서는 막 귀찮은 사람들을 괴롭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살아봤을 때 이런저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한 5가지 정도 정해서 귀농귀촌을 했을 때 좀 이런 거는 조금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5가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가지를 뽑았는데 일단 주제입니다. 첫 번째, 시골집 살아보고 결정해라. 이런 말 저희도 했어요, 심지어.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되게 웃긴 말 하더라고요. 두 번째, 척을 경계하자. 척? 무슨 척일까요? 예쁜 척. 그렇죠, 잘라. 척. 진순이 잘라. 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지 말자. 공감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공부했을 때부터. 근데 저희가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제 더 공감해요, 더. 예전에, 아, 그래, 남한테 집을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지 말자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거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맞아. 네 번째, 집과 땅은 반드시 측량을 하되, 다른 땅과의 경계는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두자. 요게 이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귀농귀촌을 앞두신 분들은 이 네 번째 부분은 꼭 보세요. 이거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도.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원주민이 돼보니까 저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특정인과 너무 빨리, 너무 깊게 친해지지 않도록 하자. 사람분들 중에 보자마자 너 몇 살이니? 나 몇 살인데? 그럼 형님 동생 하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회에서는 이게 빨리 어떤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빠밤, 구독. 좋아요. 첫 번째, 시골집 살아보고 결정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의 열의 아홉은 시골집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살아보니 왜 그러냐면 시골집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시골집이냐면 낡고 습하고 더러워요. 보통 비어있던 집들이니까. 근데 시골집을 살아보고 결정해라라는 건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직접 하실 거예요? 몇천만 원씩 들여서?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리모델링도 잘 돼 있는 위치 좋은 시골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시골집은 없어요.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귀농귀촌을 할 때 시골집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골집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귀농귀촌을 하든가 아예 마음 먹고 아니면 그냥 농막 갖다 놓고 주말농장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세요. 뭐 시골집 살아보고 결정해라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농귀촌 할 건데 시골집 살아보고 결정하려고 이런 걸 막 찾아서 돌아다니시잖아요. 절대 못 구하세요. 일단은 남편분들이 보통 여자분들이 특이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분들이 보통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분을 설득해야 되는데 살아보고 결정한다? 여보 우리 이런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자. 그냥 씨.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너 혼자 살아 이 새끼야. 바로 도망갑니다. 나 집에서 혼자 있을 테니까 너 혼자 살아. 보통 이래요. 제가 좀 심한 건 몰랐지만 상태가 좋아도 아내는 또 안 좋다고요. 아파트에서 살던 분이 시골집이 아무리 깨끗한들 그게 마음에 들겠어요?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귀농귀촌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데를 구해서 싹 리모델링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밖에 정원까지 다 꾸며놓고 그 다음에 사모님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시골집을 구해갖고 조금 살아본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는 게 독이 돼요. 좁고 덥고 더럽고 습하고 지저분하고 막 안 좋고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옆에 주민들이 뭐 하고 해도 아, 좀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귀농귀촌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는 악순환이더라고, 이게.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은 아예 그냥 딱 땅을 사든 딱 집을 사서 딱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쪽은 다 파세요. 그걸 계약하는 순간. 그래야 아 내가 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돼. 사람이 그렇잖아. 뭔가 뒤에 퇴로가 열려있잖아. 앞에 하다가 안 되잖아. 그럼 얼른 도망간다고. 주민이 조금 지랄해? 에이씨, 거봐. 뭐가 좀 지저분하고 뭐가 좀 인허가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생겨? 에이씨, 거봐. 맞아. 이러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 야, 시골 가면 뭐 돼? 일을 살아보고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열의 아홉은 안 살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귀농귀촌을 안 하시든가, 아예 농막을 놓고 사시든가, 아니면 아예 다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세요. 미리 살면 정착을 못 하세요. 그 마을에, 그 집에 정을 못 들이시고, 자꾸 밖으로만. 외지인으로 계속 돌아요. 어. 동네 사람들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지. 말도 안 걸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같은 동네의 마을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외지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분은 자꾸 이제 이쪽에 하고 싶어서 간을 보는 중인데, 아니 간 보는 중에 누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을 줘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주말에만 자꾸 와갖고 막 와서 고기나 꼬먹고 막 놀아. 근데 이 사람들은 간 보는 중이야. 아, 여기가 괜찮으면 정착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와서 말도 안 하고 마을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꽃길 갖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맞아. 외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 동네는 뭐 사람들 와도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네. 아니 왜 해줘야 되는데? 왜?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아예 그냥 외지인처럼 지내시든가 농막 놓고 싶고 땅만 사서 아니면 아예 다 정리하고 넘어오세요. 그래야지만 저희처럼 조금 불편한 거나 조금 이런 게 있어도 아이씨 그런 거 없다 하고 넘어가고 이해하게 돼요. 정 안 되잖아? 그럼 신고해. 씨. 죽어봐. 씨. 에? 맞잖아요. 그래야 어쨌든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마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안 그러면 또 이장님 찾아가는 거야. 막 이장님 찾아가고 막 으이씨. 아, 옆집에다 막 자꾸 그래요.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내가 뒤에 도망갈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이씨, 막, 이 동네 거지 같네. 맞아요.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아예 더 깊게 들어갈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 처음 만나면 누구나 어색하고 껄끄럽고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고 있지만, 저희 옆집으로 온다고 한들 저희가 막 계속 챙겨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런 성격이구나, 저런 성격이 팍 됐을 때 농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는데 나는 성격이 좀 활발해. 막 농담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은 엄청 싫어해. 그럼 어떻게 돼요? 뒤지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 저 새끼들 방송에서만 이미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개판이네. 맞아.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아.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맞아야 돼. 나랑 맞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꼭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걸 저희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척을 생겨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도시에서 그 살다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이제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고 어떤 이제 지위도 약간 이렇게 높은 데까지 있다가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 그렇게 척을 하세요. 뭐 내가 해봤는데 본인이 아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법이 어떤데. 그리고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만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지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냥 탁 잘라요. 아 니들 몰라 이런 거. 안 해봤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현지인들을 현재 귀농귀촌으로 와서 좀 친해져야 되는데 자기보다 조금 나이 좀 어리다, 오히려. 아니면 자기보다 좀 못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시골분들이 막 크르망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농사를 하니까. 저도 그래요. 맨날 흙무동 입고 다니니까 깜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제일 큰 꼴불견이 뭐냐면 그렇게 돈 있는 척을 해요. 아무래도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도 돈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본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 중에 돈이 없는 분들 중에 현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돈 훨씬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돈이 한 푼도 없어. 막 현금이 없어갖고 맨날 쪼들려. 근데 알고 보면 막 고구마밭 20만 평 있어요. 그 시가가 평당 20만 원이 넘거든요? 그 현금하면 얼마겠어요?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 분들이 꼭 있어요. 들어오다 보면. 자기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 오고 뭐 아파트 팔고 오니까 현금이 조금 넉넉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있는 척을 해요. 물론 그래도 돼요. 마을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 현지에 있는 마을 분들 아니면 또 다른 외지에서 온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주인공이 돼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좀 대접하고 근데 꼭 그런 날까지도 나서서 본인이 돋보이려고 그래요. 돈으로. 아마 젊으신 분들이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 주변에도 그런 분들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돈으로 친구 사귀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오래 못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골 들어와서도 그래요. 돈으로 자꾸 사람 사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너무 자기가 돈 쓰는 걸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당연해져요. 네가 사. 너 돈 많다며. 네가 내. 이러면 어떻게 돼? 나도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물론. 했지만, 나중에 슬슬 열받는다고. 오씨, 나보고 계속 내려. 자기가 과거에 한 건 생각 안 하고, 나보고 계속 내려. 근데 사람들, 주변 사람들, 너 돈 많다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서로 싸워요, 이제. 아니, 왜 나보고 계속 내려? 네가 돈 많다며. 그렇게 자랑했으면 네가 싸야지. 막 싸워요. 그래서 어떤 베풀고, 막 저희도 이제 막 삼계탕 삶아갖고 하고 좋잖아요. 이런 물질적인 거나 어떤 진짜로 정이 느껴지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을 나누는 건 좋아요. 하지만 막 돈으로 너무 이렇게 지르고 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조심할 거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 날. 이날.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저 사람은 나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주인공인데.
나도 주인공인데 이제 내가 썩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 내가 주인공이야. 나한테 집중 좀 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중 좀 해줘야죠. 근데 내가 돈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막 내가 썩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낼 거야. 여기 다 낼 거야. 미리 막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 이런 악의를 가지고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모르니까 바보니까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깐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이런 말들이. 에이 그거 내가 해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좀 하세요. 한 1년 동안 싹 눈치 보면서 아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런 어떻구나. 아 이런 것들은 아 이렇게 처리되기도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야. 근데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라줘야 돼요. 불법이 아니면 맞잖아요. 그게 이 마을의 분위기예요.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아니 바보들 아니야. 이걸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자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이 마을에 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따라줘야 돼요. 근데 맞아요. 뭐라 그래요?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냐. 비효율적으로 하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시라. 아셨죠? 1년 동안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저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게 비효율적이면 본인이 나서서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 계신 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어? 저렇게 하니까 괜찮네? 그럼 따라주세요. 그렇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강요하지 말고 내가 이 마을에서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걸로만 아 내가 좀 안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솔솔솔솔 하시면 돼요. 뭔가 불합리하다? 그럼 내가 고치세요. 뭐가 좀 다니기 불편해? 내가 예측이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나중에 가면 아유 고생하네. 얘기해줘요. 저희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많이 좀 챙겨주시고 얼마 전에 또 도자기 도 이만한 거 하나 받았어요. 마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다 알아줘요. 맞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할 분들이, 시골 분들 잘 말 안 하세요. 근데 뒤에서 다 알아요. 본인들끼리 다 얘기하고 계세요. 맞아. 저희 평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척을 좀 경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지 마라. 이거는 단,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럼 지으세요. 저희도 부럽습니다. 단, 이런 분들 제외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런데 뭐 시골집 싸게 구하고 싶어요. 시골집 구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진 않을 거잖아요. 시골에 집을 10억씩 지을 수 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방송을 본다는 건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걸 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두 분이 사시는데 이렇게 짓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이 사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젊고 애들도 둘 있고 강아지도 한 세네 마리 있고 뭐 친척들도 모이고 이렇게 지으세요. 괜찮습니다. 단 용도에 맞지 않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두 분이서 사시는데 뭐 1년에 한 두 번 아들네 집 와. 걔네들 방 없으면 불편할까 봐. 아니 뭐 친척들 뭐 1년에 한번 모여 명절 때 뭐 방 없으면 불편할까봐 나중에 한 4, 5년 살다 보면요 그마저도 안 와요. 처음에 1, 2년은 사람들이 와요. 전원 생활하는 거 어떻게 하나 부럽다. 아우 나도 몇 년 뒤엔 이렇게 해야지. 아우 집 좋다 막 신천하면 막 어깨가 막 뽕이 막 이만해져. 그래 내가 이렇게 집 짓기 잘했었는데 막 여름에 전기세 막 80만원 나오고 겨울 한번 나는데 기름값 막 150만원씩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나중에 하면 한 5년 지나잖아 슬슬 쫄려. 퇴직금도 그렇고 가서 봐. 이게 남아있는 게 얼마인데 이거를 가서 봐. 내가 무병장수하네? 한 100세까지 살아. 어떡할 거야? 아 진짜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렇죠, 농담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어르신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내가 너무 오래 살까 봐 걱정이래요. 돈이 없는데. 돈은 자꾸 떨어져가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의리의리한 집을 짓다 보면 나중에 벙어리 냉가서 말아요. 남한테 말도 못해요. 아, 너 집도 잘 짓고 돈도 많나 보다 이렇게 하고 처음에 어깨가 으쓱했지만 나중에 하면 혼자 벙어리 냉가서 말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 일단일 데 없나. 뭐 2만원, 3만원 어디 받을 데 없나 이러게 된다고요. 절대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죠. 전원주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떵떵거리시다가 근데 그 집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려요. 특히 어떤 집이 안 팔리냐? 5억 이상 되는 집들. 안 팔립니다. 아예 매매가 안 돼요. 내가 땅 사고 집 사는 데만 5억 들었고 조경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 6억 들었어. 그러면 이 1억은 일단 날아가요. 무조건. 못 받는 돈이에요. 조경은. 자 5억이야. 그러면 이거 얼마 받으실래요? 보통 파시는 분들이 한 4억 5천 받고 싶어 하세요. 그죠? 이런 집들 얼마에 거래될까요? 저희가 양평 찾아볼 때 5억짜리가 보통 얼마에 나와있었나요? 달리다니. 그때도 3주택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초기였어요. 그래서 겁먹은 금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얼마에 나왔을까요? 3억 중반대. 3억 한 5천 나왔어요. 근데 너 오늘 계약하면 3.2까지는 해줄게. 오늘 계약하면. 이 5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3억 아니면 오늘 계약하면 2억 9천, 2억 8천 해줄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3억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보통 얼마 받고 싶어요? 한 2억 5천 이상이면 전원주택은 감가가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러면 이런 집들 얼마에 팔릴까요? 이런 집들은 2억에 팔려요. 이런 집들은 2억에 팔린다고요. 자 보세요. 이분은 감가가 30%죠.
같은 30%인데 여긴 1억이잖아요. 여기는 30%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근데 이분은 지금 감가가 얼마가 됐어요? 30% 넘치면 한 40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감가가.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더 비싸고 더 큰 집일수록 감가가 훨씬 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 집에 평생 살거나 아니면 이 집 아니어도 다른 집에 더 살 수 있고 뭐 돈도 더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이 한 집 갖고 팔고 또 다른 집으로 가야 돼.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절대로 크게 짓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위치, 입지를 너무 따지는 그런 경향이 아니시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급매물로 나온 전원주택 매입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해요. 저희는. 왜냐면 내가 나는 꼭 이 위치여야 돼. 근데 이 위치에 집이 없네? 그럼 지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여기도 괜찮네라고 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나온 것들을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심리가 희한한 게 양평의 전원주택들 막 연예인들 짓고 유명할 때는 서로 살려고 서로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집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전원주택 거래가 아예 안 돼요. 아파트도 안 되니까요. 근데 보통 본인이 전원주택을 하시거나 전원생활을 하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이럴 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럴 때. 이럴 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치는 거예요. 가격을. 딱 리스트에 5개를 올려요. 5개 중에 좋은 거 한 3개 정도를 추리신 다음에 여기 가격을 후려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죽도밥도 안 돼요.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통 이런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은퇴 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괜히 남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돈 벌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지었다가 나중에 그게 본인을 목을 조우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번째, 집과 땅은 반드시 측량을 하세요. 근데 시골에서는 측량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왜냐면 본인도 아는 거야. 거기가 니네 땅이지.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측량하기 싫은 거야. 물론 이해해 주세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한 40년 측량 안 하고 내 땅처럼 썼는데 갑자기 사람이 들어온다고 오니까 싫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다른 땅과의 경계는 반드시 여유공간을 두자. 측량을 하되 여유를 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골의 땅은 경계가 모호하고 일부 넘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집이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집이.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 마인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허물어야 돼요. 근데 시골에서는 허물라고 안 하죠. 왜? 그냥 살아. 이런다고요. 이런 경우 반드시 측량을 하고 집과 땅의 경계를 설정하되 남의 땅과의 경계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여유를 둬라. 가끔 측량이 끝나고 말뚝박은 자리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하고 심지어 유실수나 대형 나무를 심는 분들이 있어요. 말뚝을 박은 자리가 자신의 경계의 끝이긴 하나 나무를 심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경계예요. 여기 말뚝 박았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나무를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나무가 자라서 잎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잎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우 이 사람들 좀 비합리적이네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웃긴 건 생각보다 많아. 귀촌에서 말뚝 박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원주민 입장에서 저 새끼들 봐라. 그리고 심지어 여기가 집이어도 열받는데 여기가 밭이야. 막 그늘이 지네. 나뭇가지 떨어지네 가을에. 가을에 막 낙엽이 막 내 땅으로 우르르 떨어지네. 가만둘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왜? 여기까지가 내 땅인데 신고해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여기가 지방도로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땅, 여기 땅 이만큼 있는 거예요. 개발해서 단지 주택을 5채를 치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한 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5집으로 나눈 거예요. 도로가 없으면 건축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없죠.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사도를 편입을 해서 사도를 편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 집에서 이만큼 땅을 내놓고, 요 집에서 이만큼 땅을 내놓고, 요 집에서 이만큼, 요 집에서 이만큼, 요 끝집에서 이만큼 땅을 내놓고, 여기를 도로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가 돼. 이러면 건축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죠. 건축허가 나죠. 근데 잘 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을 팔고 큰 도시로 나갔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왔어요. 이 얘기 너무 재수없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측량을 딱 하니까 자기 땅이 이만큼인 거예요. 여긴 도로가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여기 자기 땅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홀자리를 이렇게 쳤어요. 왜? 내 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좁아진 거예요. 여기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여기가 4m 도로였으니까 2m만 해도 차가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잉? 에? 특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엥 그렇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제일 불편하죠?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여기 택지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양반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개발이 됐고 이렇게 되니 당신 울타리를 여기로 쳐라.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경계였고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그냥 알겠습니다 했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겼겠죠. 뉴스에 안 나왔죠. 네가 뭔데? 여기 봐. 지적도를 봐. 등기를 봐. 몇 땅이야.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했어요. 그래, 네 땅이 맞아. 지적도 상으로 등기도 말고 여기 다섯 집이 다 똑같은 상황이란다. 이렇게 내서 건축허가 난 거지. 원래 이렇게 도로를 안 내놨으면 너는 건축허가 안 나는 땅이란다. 이 두 분만 건축허가 나는 땅이란다. 이분들이 열받아서 여길 막아버리면 너 어차피 이거 못 산다. 이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막아버리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설득을 했대. 근데 이분이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두 분들은 안 끼고 이 두 분이서 죽일 듯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텃세. 시골에 텃세가 심해서 못 살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궁금해서 좀 파봤어요. 파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사람이 잘못했죠. 새로운 사람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이만큼인데. 안 되지. 자기 땅이 이만큼인데.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도 안 받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불법이 아니에요. 자기 도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저희하고 공감하세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길까요? 영상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일이 되고 나 혼자한테 닥친 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도로가 앞에 이렇게 있어요. 집 앞에. 이렇게 하실 때 여기 계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0c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울타리 담장할 거면 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도 처음에 어떤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땅인데. 근데 저희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와서 담장 쳤어요. 왜? 똑같아요. 이런 문제하고. 이분 입장에선 이분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 땅이 보로로 많이 들어가 있죠.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이쪽으로 통행하고 집 지을 거면 이렇게 넣어.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럼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뭔데? 네 땅 도로 든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그렇게 싸우면 어떡할까 이분이. 여기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예요. 이런 데는 다 사도.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와 있어도 이 소유권 어떤 행사권을 이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 그런 도로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막아봐야 소송 가면 이 사람이 져요, 결국에. 근데 어쨌든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을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60cm 들어가면 돼요. 나 이 60cm 내준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싸운단 말이에요, 보통. 그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시골 터세를 할 때 꼭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보다도 아, 내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왜 이렇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라는 거를 조금 더 멀리서 제 3자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말도 안 되게 뭐 마을 발전기금 300만 원 내야 된다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동네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제외하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터세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상황에 맞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객관적으로 좀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을 때도 조금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정인과 너무 빨리 너무 깊게 친해지지 마라. 사람은 항상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매너도 지키고 사고도 안 생겨요. 형님 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말 하는지. 그죠? 귀촌에서 외롭고 마을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특정 있잖아. 한두 명. 오면 처음에 먼저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 신기하게도. 제일 먼저 친해졌던 집하고 나중에 꼭 사이가 틀어지더라고요. 아니 너무 신기해 이거. 근데 처음에 친해지려고 다가오신 분들이 아니면 친해진 분들이 마을에서 되게 오래 사시고 어떤 영향력이 좀 있고 이런 분들하고 사이가 틀어지면 골치 아파져요. 근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 저 새끼들 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고 나한테 나쁘게 군다 그러는데 물론 맞아요. 너무 꿍짝꿍짝하고 나쁜 건 맞지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우리도 우리 친척편 우리 가족편 먼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좋다고 친해졌는데 그분하고 싸우게 되면 오히려 막 나중에 어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동안에는 그 어떤 분하고도 너무 깊게 친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대하세요. 아이고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형님 동생 하자고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막 형님이라고 또 친했다. 아 형님 뭐 그따위로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진짜 말 너무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년 동안은 항상 긴장하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지내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귀농귀촌하면서 어떤 여유로운 생활, 남은 인생을 여가를 즐기려고 온 거지 막 지금부터 새로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막 다시 막 으쌰으쌰 막 가는 거야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런 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유 있게 그래서 농사지 텃밭도 좀 지으면서 여유 있게 아 얘 오셨어요 막 가세요 얘 들어가세요 이 정도로 아, 마을에 행사 있어요 한번 가서 저도 가서 설거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텝 밟아가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좀 좋은 영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 정리해서 노파심에 형님 누님 앞으로 귀촌을 할 동생분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당님은
1년 동안 뭐 살아보시고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느꼈던 부분들 뭐 없습니까? 처음에 시골 가정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봤잖아요. 난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도시가 더 좋은데 왜 가냐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좋아요. 너무 만족하고 있고 불만도 없는데 일단 저희 같은 상황 말고 저희는 솔직히 좀 젊을 때 들어와서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상태여서 조금 사람들 간에 거리도 좀 두고 이렇게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잘 적응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보통 요새 유튜브 보니까 너무 기농기촌하면 텃세도 심하고 안 좋다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영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텃세 이런 거 있다고 있잖아. 막 만들어갖고 조그만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텃세라고 해서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 잘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 조회수 막 100만씩 몇백만씩 나와요. 왜? 사람들은 약간 죄송한 얘기지만 남이 안 되는 게 더 재밌어요. 그쵸. 남이 잘 되는 영상보다. 저희는 잘하면 뭐 상대방도 그렇게 잘 해주시니까 너무 겁 안 먹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시골 오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마을별로 행사들이 많아요. 시골에는. 도시에는 왜 개인별로 활동하잖아요. 근데 그쵸? 마을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 나는 도시에서 좀 답답한 거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 시골에 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라고 하면 조금 어색해 하실 것 같아.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시간도 없고 귀찮은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딱 내 집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나쁘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지역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양평. 양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동네예요. 왜냐면 현지인보다 외지인이 훨씬 많아요. 맞아요. 훨씬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현지인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해. 근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난 뭐 조용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평 같은 데다가 물가에다가 조용히 집 짓고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개인주의 성향인데 뭐 돈이든 뭐든 기타 여건 때문에 마을이 있는 동네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랑 성향이 내가 어떤 성향인 걸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을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면 서로 싸울 일이 안 생겨요. 근데 꼭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100%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런 성향에 맞게끔 어떤 이런 상황을 정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오늘 달람님이 다섯 가지 얘기한 게 꼭 이런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정인과 너무 빨리 친해지지 마라. 이것도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서 맞아요. 빨리 떠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얘기를 드린 거니까 저희가 얘기 드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런 분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만 나쁘다, 남만 나쁘다라고 하기보단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 이런 여건들도 따져보고 나의 상황, 나의 성향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내가 마을 있는 곳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개인주의 성향 있는 곳으로 갈 건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좀 정하셔야지 사고가 안 생긴다. 근데 저희가 어떤 이런 1년 동안 생활해보면서 이런 사건, 사고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 일방적으로 나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 일방적으로 나쁜 경우는. 그래서 약간씩의 어떤 이런 성향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처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라고 이 마을에 살면서 다 만족하는 것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이 마을 주민이 된 이상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 도시에 있을 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뭐 무조건 막 신고한다든가. 불법 아니야? 없더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는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마을로 들어왔다는 건 마을의 일원이 돼야 돼요. 행사도 참여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혹시나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말로써 어떤 권유로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했을 때 안 돼. 그러면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뭐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좋게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성공적인 귀농귀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그닥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주년. 1주년. 예. 예.